책방 별곡 오디오북. 안녕하세요, 책별님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읽어드릴 책은 주식 거인들에게 배우는 잃지 않는 투자 원칙 49입니다. 지은이 김명환. 출판사 스마트 비즈니스. 그럼 시작할게요. 돈이 많은 사람은 투자할 수 있다. 돈이 조금밖에 없는 사람은 투자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돈이 전혀 없는 사람은 반드시 투자해야 한다. 필자가 가장 좋아하는 주식 격언 중 하나고 투자의 길로 들어선 이유다. 주식 시장은 주정뱅이부터 부호까지, 그리고 투자자와 투기꾼이 공존하는 공간이다. 현명한 투자자든 현명한 투기꾼이든 돈을 잃지 말라고 말하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은 알아야 한다. 그첫 번째가 기본에 충실하라는 것이다. 그래야 투자를 하든 투기를 하든 선택을 할수 있고 잃지 않는 매매를 할수 있다. 물음 하나. 투자 원칙은 세웠는가? 미숙한 투자자들은 전문가는 뭔가 특별한 매매 전략이 있을 거라고 오해한다. 과연 그럴까? 잭 웰치는 단순해져라 하고 워런 버핏은 투자란 IQ 160인 사람이 IQ 130인 사람을 이기는 게임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모두가 알수 있는 단순한 매매 원칙을 정립하라고 권한다. 즉, 투자 원칙은 투자자가 꺼트리지 말아야 할 성화인 것이다. 물음 둘. 언제 살 것인가? 랄프 앤저는 시장의 타이밍을 맞출 수 없다라고 하면서 오로지 쌀때 매수하라고 한다. 그렇다면 쌀 때는 언제인가? 세스 클라머는 때때로 귀간 투자자들은 육중한 악마처럼 몇몇 주식을 기업 가치 대비 엄청난 바겐세일 수준으로 짓밟아 놓기도 한다라고 말한다. 우리는 그런 회사를 사야 하고 감정적인 매도자들이 제공하는 기회를 최대한 이용해야 한다. 역사적으로 하락이 크면 상승도 컸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물음 셋. 언제 팔 것인가?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언제나 가장 높은 가격에 판다라는 사람들을 거짓말쟁이로 규정하고 있고, 톰 디마크는 시장의 고점은 마지막 매수자가 매수를 했기 때문에 만들어진다라고 말한다. 즉, 원칙을 세우고 지켜나가야 하는 이유를 강조하고 있다. 물음 넷, 보유할 것인가? 워런 버핏은 어떤 주식을 10년 동안 보유하지 않으려면 단 10분도 가지고 있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했고, 앤서니 볼턴은 보유한 주식의 목표 가격을 설정하는 대신 투자 근거를 재검토하라고 당부한다. 또한 게리 카민스키는 승자는 계속 보유하고 패자는 팔라고 한다. 물음 다섯, 손절매를 할 것인가? 연결 나팔 소리가 울리고 있는데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환상을 품지 마라. 이미 끝난 주식에 미련을 갖지 마라. 피터 린치의 말이다. 손절매는 매몰 비용과 같다. 다시 되돌릴 수 없는 비용이며 잘못 투자하여 회수가 불가능한 투자 자금은 잊으라고 권한다. 이 책은 주식 거인들의 49가지 투자 원칙들을 소개하고 이를 통해 자신만의 투자 방법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돕는 투자 안내서다. 대부분의 원칙들은 재미있게 읽으면서 눈에 담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원칙들은 머리에 담고 바로 이거다. 라고 생각되는 두세 가지 원칙은 가슴에 새겨 반드시 실천하길 바란다. 원칙 7. 주식 시장에서 합리성과 효율성을 바라지 마라. 만약 시장이 항상 효율적이었다면 나는 거리에서 동전을 줍는 노숙자가 되어 있을 것이다. 워런 버핏. 주식 시장에서 효율성이 극대화된다는 것은 곧 모든 정보가 주식 가격에 즉각 반영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주식시장 참가자들은 모두가 합리적이며 이성적이고 모든 정보를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특정한 몇몇 투자자만이 먼저 정보를 알고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정보든 투자자 모두에게 공개되며 모든 투자자들이 합리적 이성을 가지고 정확한 판단을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투자자라면 누구나 지수 상승만큼 동일하게 수익을 얻을 수밖에 없고 초과 수익을 얻는 투자자는 없게 된다. 이러한 주식 시장에서의 효율적 시장 이론을 발표한 유진 파마 교수는 침팬지와 펀드 매니저의 다트 던지기 실험을 진행했다. 실험에서 침팬지가 다트를 던져 고른 종목으로 짠 포트폴리오와 펀드 매니저가 짠 포트폴리오로 수익률 게임을 했는데 그 결과 침팬지가 펀드 매니저를 이겼다. 즉, 효율적 시장 가설을 기초로 한다면 주식 투자를 할 때는 무작위로 종목을 선정해도 전문가와 차이 없는 성과를 낼수 있다. 조지 에거로프가 레몬 시장이라는 논문에서 발표한 사례를 보자. 중고차를 거래하는 시장이 있다. 자신이 타던 중고차를 팔려는 사람은 중고차를 사려는 사람보다 그 차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 이를 정보의 비대칭성이라 한다.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 비정상적인 선택이 일어나는 것을 역선택이라 한다. 주식시장에서 중고차 딜러는 기관이나 외국인이 될 것이고, 중고차를 매수하려는 사람은 개인 투자자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시장의 효율성은 주식시장에서 기대하지 않는 편이 좋다. 모든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하지만 이는 합리성과 비합리성을 모두 가진다. 예컨대 사람들이 경기가 안 좋다고 저축을 하는 건 합리적인 선택이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행동하여 저축만 한다면 수요는 줄어들게 되고 시장은 더욱 악화되며 경기는 더욱 나빠질 것이다. 주식 시장은 워런 버핏과 조지 소로스가 말한 것처럼 효율적이지 않다. 시장은 항상 탐욕과 두려움이 상존하는 곳이며 작전 세력은 고의로 주가를 올리기도 하고 낮추기도 한다. 이런 총성 없는 싸움터에서 효율성을 바라는 순진한 어리석음을 가지고 주식 시장에 들어오질 말길 바란다. 아무 주식이나 매수하여 장기간 보유하면 오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금물이다. 주식 시장은 비효율적 시장이다. 원칙 15. 소심파 투자자처럼 사고하고 행동하라. 요즘 빚내고 또 빚내는 사회의 단면으로 에듀푸어, 자푸어, 워킹푸어, 하우스푸어라는 단어들이 대두되고 있다.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는 일상을 반복하며 월급도 매달 꼬박꼬박 받는다. 왜 열심히 일하며 사는데 형편은 그대로일까? 왜 이렇게 아등바등 생활하는 걸까? 왜 주식은 항상 사면 떨어지고 팔면 오를까? 왜돈 때문에 삶이 쪼들릴까? 그 이유가 무엇인지 고민해 본적 있는가? 주식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부자고 개인 투자자는 빈자다. 과연 개인 투자자 중에 자신이 보유한 종목에 대해 매일매일의 주가를 기록하며 자료를 찾아보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목표 수익률만을 정해놓고 시장 상황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 바라만 보고 있진 않은가? 주식 투자를 실패했다면 왜 실패했는지 찬찬히 고민해 본적 있는가? 단지 시장 탓과 부족한 자금 탓만 하고 있진 않은지, 원칙을 잘 지켜 매매했는지, 고쳐야 할 부분은 뭔지, 막연하게 오를 때까지 손 놓고 있는 게 전부는 아니었는지 생각해 보라. 부자가 되려고 주식을 매수하고 보유하고 있다면 그저 상승만을 바라지 말고 그만큼의 대가도 지불해야 함을 기억하라. 부자처럼 투자하라. 주식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선망의 대상인 한 슈퍼개미의 매매 스타일은 이렇다. 많은 종목을 관심 종목으로 두지 않고 자신에게 맞는 물량이 풍부한 종목만을 선정하여 매일의 주가 흐름을 관찰한다.
해외 시장 상황을 매일 확인함은 물론 해외 업황까지 살핀다. 그런 후 매수 타이밍을 잡기 위해 인내를 가지고 기다린다. 지켜보던 종목의 주가가 121선을 하향 이탈한 후 다시 121선을 상향 돌파했다가 더 이상 하향하지 않고 거래량이 줄면서 눌림목을 만들 때 매수를 한다. 부자들은 동일한 현상에 대해서 보통 사람들과는 생각하는 방식이 다를 뿐만 아니라 넓은 시야를 가지고 바라보는 시각도 다르다.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도 부자들은 필요한 물품은 비싸도 구입하고 필요 없는 물건은 아무리 싸도 구입하지 않는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싸면 사고 고가면 구입을 꺼린다. 주식 시장에서도 이런 현상이 존재한다. 개인 투자자들은 이유를 불문하고 싼 주식을 찾아다닌다. 과연 부자들도 이런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는가? 싼 주식을 매수하는 개인 투자자들은 싸기 때문에 많이 오를 거라 생각하는 반면 부자들은 싼 주식은 반드시 이유가 있다라 생각하고 매수를 경계한다. 사고하는 방식이 다르고 행동 방식도 다르다. 자신의 틀 안에 갇혀 있으면 편안할 수는 있지만 물질적인 풍요를 얻을 수 없다. 습관화된 삶은 안락함을 주지만 나중에는 자신을 가두는 감옥이 되어 있을 것이다. 원칙 38. 주식 투자의 구활은 매수와 매도 타이밍이다. 주식 투자만큼 어려운 일도 없다. 주식에 대해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다. 주식 투자로 돈을 벌 수 있는 원칙은 간단하다. 바로 쌀 때 매수해서 비쌀 때 매도하면 된다. 참 쉬운 말이지만 실천하기 어렵다는 게 문제다. 쌀 때 매수해서 비쌀 때 매도하면 주식 투자에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을까? 하지만 주식 투자는 제로섬 법칙에 따르기 때문에 이익을 얻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잃는 사람이 생기게 되어 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한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간단한 주식 투자 원칙인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아라는 말을 제대로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비쌀 때 주식 시장에 발을 들여놓았다가 매수가보다 쌀 때 주식을 팔아버리는 패턴을 반복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는 주식 투자로 돈을 벌 수 없다. 주식이 쌀 때가 언제인지 어떻게 알 수 있고 매수와 매도 타이밍은 또 언제란 말인가? 저평가라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좋은 주식을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아야 한다가 정답이지만 그 시점을 언제로 하느냐를 가늠하기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최소한의 요건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가가 방향성을 정했는가? 둘째, 현재 주가의 상태는 어떤가? 셋째, 주가가 현재 투자자들의 매수 욕구를 반영하고 있는가? 넷째, 나중에 매수를 이어갈 투자자가 있는가? 주식 매매는 혼자서 하는 게임이 아니다. 모니터 너머에 있는 불특정 다수와 함께한다. 상대를 모른다는 것은 애초에 심리적으로 지는 매매를 하게 된다. 모른다는 것 그 자체가 두려움이다. 불안에 동반한 매매를 하니 팔면 오르고 사면 내리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하다. 미래의 주가는 알 수 없지만 과거의 주가는 알 수 있다. 과거를 현재의 판단 기준으로 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을 투자할 때 주가가 만 원이라면 100주를 사지만 5천일 때 사면 200주를 매수할 수 있다. 똑같은 금액으로 100주를 사는 것보다는 200주를 사는 게 더 이익이다. 팔 때는 반대로 200주를 5천 원에 파는 것보다 만 원일 때 파는 것이 더 이익이다. 싸다는 말을 무릎으로 해석하고 비쌀 때를 어깨로 해석하면 된다. 5,000원보다는 6,000원에 매수하고 만원보다는 9,000원에 매도를 한다면 심리적으로 이기는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주식 투자에 있어 자신이 매수한 시점이 바닥이라 생각했지만 계속해서 하락한다면
손실을 인정하고 매도해야 한다. 또한 자신이 매수한 시점에서 상승을 예견하고 매수했지만 주가 흐름이 하락 추세로 이어진다면 이 또한 손실을 인정하고 매도하라. 경험이란 우리에게 소중한 자산이다. 성공한 경험도 실패한 경험도 모두 투자자에게 도움이 된다.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경제라는 것은 가르칠 수 없는 것으로서 스스로 체험하고 살아남아야 한다 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주식 투자에 있어서도 불필요한 경험은 존재하지 않는다. 매매 한 번으로 모든 것을 알 수도 없다. 이를 인정하고 벽돌로 집을 짓듯이 하나하나 정성을 다하라. 한 번에 두 개의 벽돌을 놓기 위해 서두르지 마라. 매일 하나의 벽돌만 놓으면 된다. 그렇게 놓은 벽돌들이 모여 자신만의 집을 완성하는 것이다. 원칙 49. 수익률보다 가족의 행복지수가 높아야 한다. 주식 투자의 최종 목적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다. 가족의 행복을 얻는 것이다. 당신의 가족은 언제나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 제시 리버모어. 한 개인 투자자는 나는 항상 성공했다. 나의 예측은 적중률이 높았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랐다. 하지만 나중에는 모든 돈을 잃고 말았다. 라고 말한 적이 있다. 왜 이런 결과를 낳았을까? 투자자들은 시장을 다 알아야 한다고들 생각한다. 이런 욕심이 투자를 망친다. 이제까지 강조한 것처럼 시장은 주정뱅이의 갈짓자 걸음걸이며 럭비공 같아서 예측의 영역이 아니다. 모든 투자자들의 치명적인 오류는 욕심에서 비롯된다. 어쩌다 몇 번 추정치에 근접하면 그때부터 욕심이 도단한다. 그런 욕심이 심리적 편견과 자만을 부른다. 그릇은 가득 차면 넘치고 인간이 자만하면 이지러진다는 말이 있다. 성공 투자를 하고 싶다면 욕심을 경계하고 심리적 편견을 극복하며 자만을 버려라. 스스로 걷는 자만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투자의 길이 어렵더라도 담대하게 개척해 나가라. 대부분의 투자자는 주식에 투자한 이후 하락의 걱정 속에 파묻혀 가장 가까운 가족의 존재를 무시하기 쉽다. 주식과의 데이트는 습관처럼 매일 하면서 내 아이와 아내에게는 또는 남편에게는 먼 존재가 되어간다. 투자자의 삶 또한 주식의 등락폭에 따라 움직이면서 가족에게는 제멋대로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다. 주식 투자의 여정이 시작된 후 휴식도 없었고 수익률과 투자 방식을 점검하지도 않았으며 아내와 아이가 귀찮은 존재로 전락했다면 주식 여행을 마감해야 한다. 주식은 잃은 돈보다 딴 돈이 많으면 성공하는 투자다. 하지만 가족 간 친밀한 관계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것은 평생의 시간이 걸리는 일이다. 주식 투자 중에도 한이와 고통을 맛보기도 하지만 가족에겐 그 외의 진한 친밀감과 교감을 느낄 수 있다. 내 아내와 아이를 지키기 위해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가? 주식 투자로 성공해서 내 아내와 아이를 행복하게 해주겠어 라고 다짐만 할 뿐 결과가 없는가? 그렇다면 주식 투자를 접고 가족과 여행을 떠나보라. 돈이 먼저라는 생각을 벗어 던지고 아내와 아이가 원하는 사랑, 친밀함, 서로에 대한 존중을 주어라. 체코의 극작가 겸 인권운동가이며 대통령을 역임하기도 했던 바칠라프 하벨은 이런 글을 남겼다. 나는 영원히 사라지는 것은 없다고 믿으며 그것은 행동도 마찬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서 분명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 이상의 무언가를 시도하는 일은 충분히 의미 있다고 믿는다. 주식 투자의 목적은 그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다. 주식 투자가 성공과 실패의 원인이 되면 가족은 그 결과에 귀속된다. 당신의 나아가 가족의 행복을 얻기 위한 것임을 명심하라. 당신의 가족, 언제나 당신을 지켜보고 있음을 상기하며 투자하라. 그리하면 투자의 기쁨과 가족의 안락함을 동시에 잡을 수 있다. 아내와 아이가
자신의 수익률에 행복하리라는 착각은 버려라. 여기까지 제 오디오북 잘 들으셨나요? 그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오늘 하루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은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